안녕하십니까. 젤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두 번째 산행이자 이틀 연속 산행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 일어나니까 수온주가 19도, 뭐 18, 19 이렇게 가리키네요. 오늘은 날씨는 굉장히 뭐 포근합니다. 근데 비는, 이쪽에 비는 예보가 없거든요. 그냥 구름만 좀 끼었다가 낮부터 맑아진다 이랬는데 오늘 황구가 고산지대 가는데 그래도 좀 덜 더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강 쪽은 지금 한 두 주 정도 갔다 왔으니까 새로운 곳에 답사도 갔다 오고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고산지대로 한가 보겠습니다. 한 460, 500m 정도 되는 산인데 그쪽 상층부에 절벽이 있는데 그쪽으로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날씨가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기간이니까 늘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것도 답답하신데 산으로도 한번 가시고 이제 뭐 운동도 좀 하시고 그런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두 번째 산행을 왔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강 쪽에 협곡만 갔으니까 이제 고산지대도 한번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한 500m 정도 되는 산에 절벽으로 한번 가려고 합니다. 정상까지는 안 가지만은 절벽이 한 300에서 400까지 있으니까 일단은 그거 가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절벽의 분포가 많으니까 오늘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서 상황 보고 그 여건을 보고 오늘 하루 만에 다 볼지 아니면 다음에 한 두세 번 나눠서 이쪽으로 산행을 올지 일단은 올라가서 도라지의 분포나 자원 같은 것도 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갈 산은 황구가 겨울에 가서 절벽에 삭대 떨어진 거를 몇 개 본 적이 있는 산 곳인데 자원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는 뭐 지금 가봐야 합니다. 지금이 가장 어중간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도라지가 삭대가 제법 올라와서 아직 꽃은 피진 않았는데 꽃을 피면 아직 잘 보이는데 지금 꽃을 피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잡풀하고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육안으로 찾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가을에 잎이 다 떨어질 때 누를 때 그 황금색 삭대로 물들 때 가면 찾기 쉽고 지금 한여름에 지금은 좀 빠른데 한 6월 한 말쯤 되면 이제 도라지 꽃이 피기 시작하거든요. 그때가 도라지 보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렇다고 보기 쉽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뭐 남의쾌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도라지 꽃이 핀다는 것을 황구가 얘기해 드리는 거고 도라지란 것은 꽃이 피고 또 종족을 번식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만큼만 채취하시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황구가 몸 풀고 준비 운동하고 장비 다 챙겼습니다. 오늘 갈 산의 방향은 남쪽과 남서쪽을 같이 바라보고 있는 500m 되는 산입니다. 자, 황구가 이제 도착해서 몸 풀고 준비 운동하고 장비 다 챙겼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000ml 각각 두 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두 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세 개입니다. 자, 이틀 연속 산행에 좀 뻐근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지금 산으로 가는데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야간문입니다. 밤에 문을 연다는 야간문입니다. 이거 여기 보면 요 입장이 3개씩 이렇게 붙어서 있는데 자 얘들이 야간문이고 이거 얘들이 비수리입니다. 비수리. 그리고 요거보다 그 3개의 잎이 더 넓게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 얘들이 호비수리입니다. 얘들이 저희들이 뭐 착벌려 먹고 밤에 문을 연다는 야간문입니다. 야간문은 이렇게 고산 평지형 이래 산 쪽에 이런 쪽에 많이 분포를 합니다. 자, 황구는 그닥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갑니다. 자, 오늘 가야 할 산이 저쪽에 나옵니다. 황구가 오늘 티를 안 입고 가거든요. 원래 들어와서 오늘이 가장 더운 날씨 같습니다. 포근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 군복 티를 안 입고 그냥 얇은 티 하나만 입고 지금 그냥 가고 있습니다. 계속 갑니다. 계속 가다 보니까 여기 두 가지가 다 있길래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야간문은 보면
한 곳에 잎이 오리발처럼 세 개씩 붙었잖아요. 자, 이것이 야과문이고, 요거는 잎이 좀 크게 세 개씩 붙었지요. 잎이 크잖아요. 큰 잎이 세개 붙었습니다. 야과문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틀리죠. 얘들이 비수리고 얘들이 호비수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야과문으로 치는 그 약체는 이겁니다. 이거. 요거는 아니고요. 틀리, 딱 보면 틀리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입장이 틀리잖아요. 잎 모양도 비슷한데 얘들은 잎이 크고 넓고 얘들은 잎이 가늘고 길고 이렇습니다. 얘들이 비수리, 얘들이 호비수리입니다. 자, 고산지대는 많이 끌어야 됩니다. 계속 갑니다. 자, 산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곳이 황후가 가야 할 산은 아닙니다.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 좌측의 산과 우측의 산이 만나는 곳에 이런 협곡이 있습니다. 자, 좌측 우측 다 도라지가 있어 보일 만한 그런 자리가 있거든요. 가면서 이거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좀더 올라오니까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좌측과 우측에 협곡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도라지가 있을 만한데 그늘이 많아서 일단은 좌측 일로는 부채선도 별로 없거든요.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은 부채선이 꽉 덮여 있고 이쪽은 없고 그렇습니다. 좌측으로 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구가 올라온 지한 30분 넘었으니까 여기서 물좀 마시고 한 5분간만 쉬고 이제부터 저 절벽 사이로 올라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절벽 사이로 올라오는데 여기 이런 게 있길래 도라지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좀 틀리죠, 도라지하고. 얘는 잔대입니다, 잔대. 잔대가 도라지처럼 절벽 사이에 있습니다. 자, 계속 올라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속 상층부로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시방이 있습니다. 이게 하수호 시방이거든요. 박쭈가리 시방은 이거보다 좀더 둥글고 하수호는 길쭉합니다. 야, 시방하고 묵은 삭대 줄기는 있는데 하수호는 어디 있을까 싶어서 황구가 찾고 있는데 보니까 저 위에 붉은 하수호 줄기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산 한번 캐보고 어리면 다시 묻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라지는 아직 안 보입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가야 할 본절벽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도 정거리입니다. 이걸 헤치면서 올라내리락 해야 되는데 하수원은 좀 보이는데 아직 도라지는 안 보이네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 저쪽 절벽이 수리네 집입니다. 오늘은 수리네 집의 좌측편입니다. 아이고, 엄청 빡셉니다. 계속 갑니다. 자, 황구가 상충부 절벽 와서, 야, 이런 데는 분명히 도라지가 있을 만한 자리다 싶어서 찾고 있는데 드디어 하나 찾았습니다. 여기 도토리 나무 옆에 한번 보시죠. 굵은 삭대 하나, 중급 삭대 하나, 두 삭대 두 개짜리 도라지가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 찾았습니다. 야, 이 공간이 있을까요? 통벽 같은데. 일단은 저 위로 올라가서 로프 타고 내려와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절벽 상층부에 올라와서 이 난간 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까 오면서 봤는 도라지 삭대가 이 절벽 중턱에 있지 싶은데 이 난간에 흙 있는데 좀 있으면 좋을 건데 꼭저 지랄 같은 데 있습니다. 그게 도라지의 생존 전략이죠. 최고 척박한 환경에 그런 곳에 자리만 자리 잡을 수 잘못 자리를 잡지만은 일단 자리만 잡고 뿌리만 내리면 거기서 100년 이상을 사니까 도라지의 생존 전략입니다. 최강의 생존 전략이죠. 자, 황구는 여기서 물좀 마시고 한 5분간 쉬었다가 지금 위치에 굵은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쪽 소나무에 로프줄을 세팅해가지고 이쪽 소나무 쪽으로 기역자로 꺾어서 이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황구가 이쪽 절벽 저 좌측까지 다 훑어보고 올라왔거든요.
지금 항구 여기 손가락이 가리키는 좌측부터 시작해 저우측 한 20m가 제일 좋아 보이는 장소입니다. 지금 이쪽을 로프를 한 3번 정도 세팅해서 내려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합니다. 자, 이제 저기 소나무에다가 로프를 세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나무는 약하거든요. 여기 있는 굵은 소나무 쪽으로 꺾어가 기역자를 해서 지금 이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까 올라오면서 맞는 도라지는 이 난간에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내려가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내려갑니다. 항구가 안전벨트 차고 카라빈이랑 팔자관계 다 세팅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로프가 한 10m 내려와서 절벽 중턱에서 고정했습니다. 여기 굵은 상태 두 개의 도라지가 있는데 야, 공간이 없죠. 자, 이것은 영상만 그냥 오늘 영상에만 담겠습니다. 야, 여기 당간에 흙 좀 있는 자리 좀 좋은데 보시죠. 그래도 도라지가 있다는 것만 해도 기분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 좌측편에 어린 삭대가 제법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 절벽에 도라지가 아마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계속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멋있긴 멋있습니다. 자, 아까 저쪽에 있다가 이 좌측으로 좀 꺾어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도라지는 없네요. 안 보입니다. 아까 그 두 개 있는 그게 다음은 다 같은데 어린 거 저 위에 조금 몇 개 있고 그 다음 뭐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네요. 보니까 절벽 난간에도 없고 올라가서 로프하고 짐 정리하고 이 산 좌측으로 넘어가면 그쪽으로 또 절벽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는 더 이상 보이진 않네요.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짐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 쉬었다가 저 좌측 넘어가면 그쪽으로 또 새로운 절벽이 있거든요. 그쪽에 절벽이 있는 것만 봤지 그쪽에 도라지 있는지 항구가 겨울에 그쪽은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는 장소는 항구가 처음 가는 자리입니다. 자, 여기 수리봉이 집이 상당히 항구가 올겨울 산행에서 특이 생기는 산이었습니다. 저 건너편 절벽에 절벽 당 그 중턱 저기가 수리네 집인데 저기서 수리봉이 새끼 있잖아요. 닭보다 훨씬 큰 거, 그것도 봤고, 그리고 우리 친한 일행들하고 비 오는 날 산에 한번 왔다가 저쪽 상층부에서 도라지 삭대 7개짜리 진짜 엄청난 그런 삭대도 봤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서 황구가 춘란이 있나 싶어서 보다가 내려가면서 그 단엽 말고 환엽 있잖아요. 환엽 춘란도 하나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산이 굉장히 그 황구한테는 추억이 많은 그런 산입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장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절벽으로 건너왔습니다. 건너편에 저런 절벽의 난간들, 이런 중턱들, 좋은 자리는 상당히 많은데 아직 뭐 도라지가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도라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야, 이 가시덤불 속에 도라지가 있을만도 한데 보이진 않네요. 자, 계속 살펴봅니다. 자, 지금 골 하나를 건너와서 다음 당시에 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수색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는 많이 있는데 도라지는 전혀 안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물병이 있죠. 이것은 누가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상성부에 벌떡산이기 때문에 벌떡 시즌에 아는 사람들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병에 물이 있을 것 같으면 이 물병이 튕겨나가는 게 맞는데 물이 없잖아요. 이것은 버린 겁니다. 인간들이 기본기가 안 됐죠. 이것은 황구가 주워가겠습니다. 플라스틱이 썩는데 100년 걸립니다. 100년. 자,
그래서 한번 저 건너편 절벽이 있으니까 저 건너편으로 넘어갑니다. 자, 저 건너편 저기 있다가 이쪽으로 해서 건너왔습니다. 지금 이런 자리가 얼룩덜룩한 저런 바위 있잖아요. 저런 절벽이 물길이거든요. 이쪽 산과 저쪽 산의 중간에 물이 흘러가는 물길입니다. 이런 자리에 원래 도라지가 있으면 좋은 게 나올 확률이 많은데 이 아래쪽에서 황구가 보니까 물병이 몇 개나 튕겨져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황구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도라지는 전혀 안 보이네요. 어린 것도 하나 안 보입니다. 이제 이 구름이 걷히기 시작하니까 본격적으로 더위가 옵니다. 여기 평평한 자리에서 황구가 초콩 하나 먹으면서 한 10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 산행에서 여러분들이 물론 쉬면 산행 중에 1시간에 5분, 뭐 1시간에 10분, 30분에 5분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간중간에 물을 섭취하고 음식물을 먹어야 체력이 다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황구가 찾는 초대물 도라지는 어디에도 안 보입니다. 일단 여기서 한 10분 초콩 하나 먹으면서 한 10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바람 좋고 여기 자리 좋고 이러니까 움직이기가 싫어집니다. 초콩 하나 먹고 나니까 몸도 녹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뒤입니다. 이런데 산에 올라와서 미친 듯이 땀 흘리고 찾다 보면 내가 미쳤나 미쳤다고 이 산에 와서 이 더운 데 이 지랄이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 저 밑에 사람 사는 동네가 있으면 또 이런 게 또 생각납니다. 또 그리고 이 병입니다. 병. 사람 그 집에 있으면 이런 데가 오고 싶고 또 이런 데 와 있으면 집이 그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은 내려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도 황구 개거품 물고 좀 덥다고 이 선선한 바람이 좀 불어주네요. 여기서 초콩 하나 먹었으니까 한 5분간 쉬었다가 이제 하산길 잡으면서 저 아래쪽에다 중간중간 절벽이 있는데 이 상정부에 없는데 아래쪽에 있을까요 도라지가? 일단 내려가면서 또 절벽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산하면서 이 아래쪽 절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모르겠던데 이게 여름 돼버리니까 숲속에 완전 가려져 있는 것처럼 그러네요. 보니까 절벽이 지금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생각보다 물병이 많이 있거든요. 아, 오래전에 사람들이 왔다 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물병이 저 위 상층부에 송이산에 있을 것 같으면 그 송이 댐을 걸타지지만 이 아래쪽에 있는 물병들은 틀리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저쪽으로 한번 더 건너가 보겠습니다. 저기 가니까 이쪽이 좋아 보이고 이쪽이 건너오니까 저쪽이 좋아 보이고 이랬습니다. 계속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봅니다. 자, 여기 모사가 있는데 보이는가요?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산나물 뜯든 약초 뜯든 간에 진짜 반경 주위 1m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있죠? 자, 이게 옆에 나뭇잎 색깔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자, 도망도 안 가잖아요. 자, 이게 살모사입니다. 자, 황구가 저쪽 큰 산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저 좌측으로 이동해가지고 저쪽에 골짜기 몇 개 보고 내려가 버리니까 지금 이 좌측으로 방향이 한참 꺾여 뺐습니다. 이 가수원 질러가지고 저 위로 다시 넘어 돌아가야 됩니다. 자,
어제 오늘 똑같은 경우가 생깁니다. 어제 황구가 절벽에서 도라지 한 개 못 보고 내려다가 논 옆에 어르신들이 심어놓은 도라지 봤잖아요. 오늘은 저 정상에서 황구가 너무 그 우측으로 넘어가 버린 바람에 지금 출발지에서 한참 벗어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출발지로 가는 중에 이게 산소입니다. 산소 뒤에 도라지가 처음에 몇 개 보이길래 이게 왜 이렇게 많지 싶었는데 이게 또 평지에다가 누가 심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종자가 보다시피 슈퍼 도라지 같지는 않습니다. 슈퍼 도라지 같으면 아마 대가 상당히 굵게 올라오는데 그렇진 않네요. 보시죠. 전부 다 도라지입니다. 산소 뒤에다가 심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진짜 야생의 도라지처럼 그런 색깔 나거든요. 모양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좀 어리죠. 여기 있는 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진짜 야생의 도라지처럼 거의 비슷합니다. 모양이나 색깔 같은 게. 그런데 캐보면 틀립니다. 뿌리하고 이런 게 약생 같은 것이. 슈퍼 도라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일반 도라지 같은 그렇네요. 황구가 작은 한 뿌리 캐가지고 먹어보니까 아린 맛은 거의 없습니다. 산에 있는 도라지하고 약성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산에서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 산 아래쪽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있으면 새들이 이 삭대를 산으로 또 옮길 수도 있거든요. 그 자원이 그래도 보존될 수도 있습니다. 자, 황구가 다시 가시덤불 해치고 좌측으로 한참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황도 출발지가 나오는 것 같네요. 계속 갑니다. 자, 이제 6시간 만에 차에 왔습니다. 아, 내려올 때 저 산에서 한 두 골 세 골 건너보니까 좌측으로 너무 꺾었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몇 골 건너와야 되는데 황구가 건너오기 싫어서 그냥 밑으로 쭉 내려와 버리니까 나중에 차 있는 데 와 버리니까 한 1km 벗어나 뵀습니다. 한참 돌아서 왔습니다. 아이고 몸이 펄펄 끓습니다. 완전 아니 옷 갈아입고 어디 보고 수로에 물 나오면 세수라도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철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황구가 어제 오늘 이틀 연장 산에 갔다 왔습니다. 어제는 강 쪽에 가시덤불에서 반 죽었고 오늘은 고산지대 가시덤불에서도 반 죽었습니다. 자, 지금 산행이 참 어중간한 시즌입니다. 도라지 삭대는 거의 올라왔는데 꽃이 피기 전에 옆에 잡풀들도 있기 때문에 도라지 삭대가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여름 시즌이 시작입니다. 황구가 봐서는 이제 우리나라 여름은 6월달부터 9월달까지입니다. 6, 7, 8, 9, 4달이 여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격적인 여름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덥죠. 산에 가면 땀이 비오듯 합니다. 몸에서 시인내가 등출하고 단내가 막 납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모기가 더 많이 달라들죠. 왜냐면 몸의 체온에서 체온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땀도 몸 밖으로 배출돼서 이런 냄새 같은 게 나니까 모기가 더 많이 달라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산행에서 모기 뭐 기피제나 진드기 기피제 같은 거 갖고 다니시더라도 그것을 차에서 출발할 때 산행 시작할 때 그때 한 번만 뿌린다고 해서 그 효과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한 10분만 걸으면 땀이 흠뻑 젖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산행 중간중간에서 그것을 뿌리는 것이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오늘 황구가 보산지대 수리네 집 좌측 절벽 오늘 그것을 제가 아껴놨다 갔는데 오늘 도라지란 것은 황구가 겨울에 삭대 두 개 떨어진 거 있거든요. 그거 본 게 다입니다. 자, 어린 것 조금 있고 그리고 좌측으로 넘어가는 절벽은 황구가 겨울에 절벽의 분포만 좀 보고 오늘 황구가 시간이 여유가 좀 있길래 그쪽을 다 수색해 봤거든요. 도라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수호를 아까 한 개 캐다가 보니까 하수호가 땅을 파는 흔적이 있고 다시 묻은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좌측편 산에는 사람들 손을 탄 겁니다. 그러니까 황구처럼 수리네 집 밑에서 그 북쪽으로 직진해가지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 수리네 집 그 좌측 절벽에 좌측 산으로 해서 넘어왔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좌측 절벽의 산 쪽에 그 절벽들은
도라지가 전혀 없었고 또 밑에 절벽 중간중간에 1.5리터 피트병이 막 튕겨 나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 물병에 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튕겨 나갔으면 그거는 산에 가다가 물병을 분실한 거지만 물이 한 개도 없이 물병을 버린 것은 그것을 일부러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산행에 기본도 안 된 놈들이죠. 그러니까 황구가 봐서는 최소한 물병 버려진 것이 중간중간에 피트병으로 한 4개, 3-4개 봤거든요. 그러니까 최하 한 팀입니다. 한 4명에서 5명 정도 왔는데 피트병, 물병을 갖고 다녔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은 물을 다 먹고 버렸다는 것은 걔들도 한여름에 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겨울에 산행에서 피트병, 물병을 1.5리터를 한 병을 다 마시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황구가 봐서는 한데 지금 아니면 도라지 꽃필 때 하여튼 최고 더운 시즌에 와서 인당 물병을 하나 먹고 버릴 정도 같으면 피트병을 한 병 이상, 한 병에서 두 병을 갖고 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네 명에서 다섯 명 선단 맞춰가지고 그 좌측 절벽은 다 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에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새끼들은 좀 기본이 안 되는 것이 뭐 물병 버린 것도 그렇지만은 그리고 도라지 자원이 황구가 만약에 산에 갔다 오면 황구 뒤 사람이 산에 가면 도라지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중급이나 어린 것들 못 캐는 것은 놔둬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런 것은 거의 초토화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타깝죠. 그런 절벽에 도라지를 초토화시켜버리면 그 자원이 복구하는 데 시간은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걸립니다. 황구가 오늘 괜찮은 자리에 한두 군데 정도 도라지 실을 좀 숨겨놓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삭이 나가지고 그 절벽에 퍼지려면 시간이 최하 수십 년, 몇십 년. 그 산불 나서 산림이 황폐화되어서 다시 복구하는데 뭐 50년, 100년 걸리듯이 도라지도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라지는 산삼하고 틀리기 때문에 절벽 양지받은 곳에 황구가 그 도라지 실을 심어놓으면 걔들이 다시 꽃을 피우는데 한 5년 걸려서 그 꽃의 실을 새들이 절벽 중간에 퍼뜨려주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다른 먼저 절벽에서 자리 잡은 애들 있잖아요. 걔들의 그 경쟁력을 뚫고 도라지가 실을 내려, 그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밭에 재배 도라지 재배 하시는 분들이 도라지 실을 파종을 언제 하냐면 봄에 하면 늦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봄에 해버리면 다른 잡풀들도 같이 올라오니까 도라지가 그 잡풀들하고 경쟁에서 밀리면 못 올라온답니다. 그러니까 도라지 씨품 그 파종을 겨울에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겨울이나 가을에, 늦가을에. 그렇게 해놓으면 초봄에 일찍 얘들이 자리 잡아서 삭대를 올리면 그 잡풀보다 그 먼저 자리를 잡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 싸움이지. 자리 싸움과 시간 싸움입니다. 그것이. 먼저 온 사람이 버스를 먼저 타는 사람이 좋은 자리를 우선 선점하듯이 똑같습니다. 도라지가 잡풀보다 먼저 자리를 먼저 뿌리를 내려야만이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생에서 도라지가 다시 원상 복구한다는데 그 복원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름 산행에서 오늘 그 맹크탱 들어오면서 살모사 봤잖아요. 그 산행에서 세 가지 종류의 독사들 있잖아요. 살모사 중에 세 종류. 살모사, 7.4, 불독사. 이 애들은 물론 고산지대도 있지만 고산지대에 뱀이 있을 확률보다는 산초입에 뱀이 있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산행하실 때 산초입에서 항상 산행 뱀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뱀도 어차피 먹이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먹이가 많이 있는 쪽에 뱀이 많지 고산지대 700, 800 올라가면 뱀들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산지대는 먹이가 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이나 물 마시려면 또 한참 내려왔다가 한참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산지대 뱀들은 산초에 많습니다. 특히 논이나 물웅덩이, 개구리 같은 게 아니면 쥐나 쥐 같은 거, 덜쥐 같은 거 이런 것이 많은 그런 자리에 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 항상 산행 초입에 황구가 항상 조심하라는 것이 봄나물 뜯을 때, 그 다음에 난 같은 거 볼 때, 그 다음에 자리에 앉을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황구가 그 발 밑에 그 살모사 사진 보았는데 잘 거의 못 찾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옆에 있는데 모르고 그 옆에 앉거나 손으로 짚었다가는 바로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약초 채취할 때도 그렇고 휴식을 취할 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고산지대 뭐 다른 뭐 말벌 같은 건 한방 쏘인다고 해서 즉사하진 않지만 이 뱀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최고 조심해야 될 게 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름 산행은 최고의 그 체력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뭐 700에서 800칼로리 소모시키거든요. 그러면 8시간 산행해 버리면 거의 4,000에서 5,000칼로리를 소모시킵니다. 마라톤 42km를 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한여름에 등산은.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체력과 에너지를 소모시키니까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 보면 꼭 퍼지는 사람들, 오버페이스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배낭에 먹을 거나 마실 게 많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체력이 안 돼서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퍼지는 것도 있지만은 마실 때 물을 목마르기 전에 물을 마셔야 되고 배고프기 전에 먹어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그것을 안 하면 체력이 극히 다운되거든요. 그 다운되니까 그때부터는 아무리 늦게 물을 먹고 마셔도 좀 쉬고 해도 체력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산행에서는 항상 선수가 먼저 하면 목마르기 전에 물을 항상 먼저 마셔야 되고 배고프기 전에 먼저 중간중간에 간식거리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산행에서 꾸준하게 힘을 낼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타살할 때까지 계속해서 페이스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 관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여름에 산행을 한번 하면 광고도 보통 한 3kg씩 빠집니다. 한번 산행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여름 산행이 이제 진짜 본격적인 더위와의 전쟁하고 그 독사들, 독충들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 또 벌어 단순했으면 좋겠는데 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니까 광고가 또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